예, 오늘도 개장 전에 앞으로 상승이 기대되는 유망주 발굴합니다. 장기환의 시세포착, 유한타증권 스타피비센터 장기환 이사님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종목 발굴 어떤 쪽으로 잡으셨는지 화면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시세포착 내용은요. 글로벌 컨텐츠 경쟁력을 보유한 컨텐츠 기업 가운데 주목할 미디어 관련주입니다. 예, 미디어 컨텐츠에 관한 기대가 굉장히 높은데 지난 화요일 날 꽤 또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오늘 주목하시는 기업은요? 네, 이제 그 미디어 콘텐츠 하면은 현재 그 CJ E&M이 이제 가장 그 선두를 일단은 나가고 있죠. 지난번에 그래서 CJ E&M을 오늘 좀 말씀드리는데 그 일단은 홈쇼핑 CJ 오쇼핑하고 합병을 했죠. 그러면서 새롭게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CJ 오쇼핑과 이제 CJ E&M 합병을 통해서 출발하는데 여기 어떤 효과를 해내면은 그 미디어와 이제 커머스를 융합하는 이런 그 매출도 앞으로 이제 기대할 수 있는 이런 겁니다. 현재 뭐 미디어 사업이라든가 뭐 쇼핑 뭐 영화 제작이라든가 음반 이런 다방면의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그 문화의 기반을 두고 쇼핑이라든가 이런 것이 결합이 된다 그러면은 새로운 또 이익이 창출될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높아지는 사업 구조를 갖는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K컬처밸리라는 것을 또 만들면서 새로운 또 부가가치를 창출하려고 좀 하고 있죠. 지난번에 그 여러분들께서 뭐 드라마를 보셔서 알겠지만 미스터 선샤인 같은 이런 그 흥행을 갖고 있는 이런 드라마를 만들었을 때 이런 그 콘텐츠에 대한 어떤 앞으로의 그 수익이 어떻게 될지는 우리도 뭐 예상할 수 없겠지만 많은 그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된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여기에 이제 그 이 회사가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의 지분을 또 71%를 갖고 있으면서 3분기에 대한 그 영업이익 역시 또 증가되는 이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고 여기에 뭐 CJ 헬로 이런 거에 매각에 대한 또 얘기가 또 나오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콘텐츠에 대한 한할령 해제 이런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일단은 우호적이다 이제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최근에 그 올해 또 어떤 엄청난 그 무더위를 통해서 홈쇼핑에 대한 또 투자에 대한 그런 부분 그 매출이 좀 많이 늘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런 그 실질적으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 우리하고 가장 그 직결된 우리 문화와 우리 근처에 있는 그 쇼핑, 이런 것을 사업을 통해서 어떤 잘 사업을 잘 이끌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면서 현재 흐름 자체가 이 회사를 이끌고 있는 전반적인 그 에너지가 주가에도 역시 이제 반영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저는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갖고 뭐 가장 그 급등하고 이런 양상은 보여지지 않고 있지만 계속해서 우상향을 뭐 1년 이상 하고 있는 이런 흐름 자체는 앞으로도 더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 충분히 있다라는 그 판단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2017년, 2018년, 2019년까지 이어지는 이런 3년의 상승의 기로에 있는 이런 종목이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그 조정을 받았을 때는 충분히 저점 매수가 가능하다. 이런 그 판단을 드리면서 가격 전략으로서는 저는 그 현재가 매수를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29만 원, 손절가는 23만 원 가격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디어 콘텐츠 업종 가운데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한 업체로 CJ E&M 관심 종목으로 주셨습니다. 장기환의 시세포착 장기환 이사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